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강단에서 설교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담화 여섯 번째 이야기 중에 초막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의 담화 첫 시간으로 가늠한 여인에 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담화라는 형식으로 본문을 훑어가고 있는데, 한 본문이라도 더 다뤄지기 위하여서 담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한 부분까지도 제가 담화라는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을 지내시면서, 자, 초막절을 지내시는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담화에 관한 말씀을 전거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면서 이 그 지역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건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담화의 형식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9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죠. 자,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이적이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선언이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을 들고 유대인들 사이에 쟁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메시아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정론이 벌어졌고, 특별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본거지는 거기까지 올라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정론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쏠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단을 내렸었는데, 자, 예수님을 체포하러 현장에 보냈는데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갖고 감히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었는데, 마침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도 이 평소 때 하셨던 것 같이 감람산에 잠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사람을 보내도 체포를 못해, 자, 이제 합법적으로 주님을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이 합법적으로 주님을 체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 어떤 꾀를 냈냐면은 바로 이 간음 중에 있었던 여인을 끌고 오게 되어지죠. 자, 간음 중에 있었던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서 고소할 조건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머리를 쓰고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의 내용을 살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율법에는 돌로 치라.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의 답은 무엇입니까? 자,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주면서, 자, 선생이여, 당신의 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 지금 온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 해석가입니다. 이게 율법 학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해석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사회를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실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그 공의회 의원들도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자 이런 분위기에서 한마디로 해서 율법의 해석자와 율법의 집행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마치 오늘과 같으면 경찰과 변호사를 대동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죄에 처했을 때 경찰과 변호사를 딱 데리고 오면 아주 꼼짝 못하죠. 자 그런 분위기로 예수님이 와서 이 질문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면서 이 선생이란 말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율법 교사란 뜻이에요. 자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선생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는 자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일에 이 여인을 죽이라고 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일 먼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을 성들일 때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시대는 유대가 로마 식민지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사형 판결권은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자, 로마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나 총독 정도는 돼야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를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로마법은 재판으로 끌고 가서 자 재판을 거쳐서 또 그 재판할 때도 여러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재판 제도처럼 여러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사형이 확정될 때 죽일 수 있는 것이 로마법인 거예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죽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로마법을 어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왕과 황제와 총독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행하는 살인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만약에 죽이지 말라 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을 하면 또 무슨 죄가 설립이 되느냐. 자, 유대계의 율법은 다른 죄는 몰라도 간음죄는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다스리는 것이 이 간음죄예요. 자, 신명기 22장 20절에 봐보면 자, 비록 이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자, 이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남자가 첫날밤을 치르면서 이 여자에게서 처녀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자, 처녀가 아니다라는 의심이 들어갔고 이것이 확인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를 그 아버지 집에서 끄집어내서 성읍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범이 아니고 과거에 자기가 처녀였던 시절에 자기 몸을 버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결혼해서 이 사람이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과거에 그랬는데도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유대교 법이에요. 자, 얼마나 이 법이 이게 강력해요. 자, 또, 한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까 결혼한 여인이죠. 자, 이 결혼한 여인을 강간하게 되면 남녀 둘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녀 둘 다 돌멩이 맞아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결혼한 여인이 통과를 하게 되면은 둘 다 돌멩이 쳐서 죽게 되는 것이 유대교 법이었고 또 어떤 법이 있냐면은 처녀가 이번에 이제 결혼하지 않는 법이에요. 처녀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와 통관을 하게 되게 되면은 둘 다 끌어내어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 사건과 딱 연결이 되어지죠?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요셉과 정혼을 했잖아요.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 입장에서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게 알려지면 돌멩이 맞아 죽어야 돼요. 돌멩이 맞아 죽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근심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 말라. 그는 성녀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성경 본문에 이 여인이 기혼자다, 처녀다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여자는 기혼자이든 기혼을 안 했든 약혼자이든 간에 이 사람은 무조건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될 죄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살려두게 되면은 자, 특별히 이 법을 정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악을 제하라. 이스라엘에서 그 악한 자를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더럽힌 중범죄자를 방조한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예수님에게 했던 죽이라 해도 문제고 살리라 해도 문제고 다시 말해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만들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우선 주님의 답은 제일 먼저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 쓰시는 장면이 연출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요. 이일 이후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게 되었을까? 자, 우선 주님이 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많은데 자, 무엇을 쓰셨을까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성경 본문 자체가 그 내용을 밝히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정황상으로 볼 때 이 땅에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쓴 내용이 이 사람들 하여금 양심에 찔림을 받게 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양심을 가책을 받게 한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용을 썼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능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봐보면 우리 이 한글 성경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자, 양심을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한글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도 convicted by their own conscience 해가지고 그들의 양심에 convict 그들의 양심에 판단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 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한글과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이 amplified bible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바이블을 잘 몰라요. 근데 이 amplified bible은 얼마나 성경이 이해가 빠르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 amplified 버전을 보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금방 이해가 갈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자, 이 세 가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 다음에 New International Version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보는 이 NIV 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NIV 성경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간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한글과 킹제임스 버전은 떠나간 이유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떠나갔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이 모리스, 이 요한복음을 아주 훌륭하게 추석한 사람인데 이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추석을 했느냐 하면 만일 돌을 덜어 치려 죽인다면, 자, 죽이려 한다면, 모세율법의 신명기 19장 15절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도 증인으로 나타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려 쳐 죽이게 되면은, 자, 이 사람이 돌려 죽이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일 자격이 되려면 자기가 일단 증인이 돼, 자기가. 일단 증인이 있어야 죽이는 거니까 일단 자기가 현장을 봤다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장을 봤는데 간음을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간음 하도록 방조했으니까 간음 방조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돌을 들어 치지 못했다. 그래서 떠나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내리는 처방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잘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들어봐 보세요. 자, 왜 사람들이 돌멩이를 버리고 떠나갔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당한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돌려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한 그대로 고삼들한테 돌려준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해석인데, 자, 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자, 만일에 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맹한다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면은 어떤 죄에 걸린다고 했어요?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법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법에 의하여서 재판을 받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을 돌로 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로마법을 어긴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공경을 받더니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집어넣으려고 작전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돌로 치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로마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예는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이 돌려쳐 죽이면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기는 게 되지만 유대인들도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 그러면 유대인들도 로마법을 어긴 죄로 황제나 총독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들이 행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로마법을 그대로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못 죽여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살려두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되면 어느 법에 걸려요? 바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게 된 이유가 뭐니까 이 여인을 살려두면 바로 자신들이 말한 모세 율법에 걸리잖아요. 자, 모세 율법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 여인을 살려주면 자신들도 어디에 걸린다? 자신들도 모세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모세율법에 걸려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신명기 22장에 이런 여인은 돌멩이 쳐서 죽여야 되는데 자신이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자신들도 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면은 로마법에 걸리고 살려주면은 유대인들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받았던 공경이 그대로 유대인들한테 돌려갖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이 여인을 살려주면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려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도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파놨던 구덩이에 자기들이 그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왜냐? 이 자리에 존재하면 지금 돌멩이를 쳐서 죽여야 될 자를 살려줬으니까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죽이면 로마법에 걸립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파놓았던 함정에 자기들이 고스란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을 쓰셨을까? 대충 짐작해가죠. 죄 없는 자의 포커스에 맞춰봅시다. 죄 없는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죄의 방은 두 가지 법이에요. 하나는 로마법, 하나는 모세 율법. 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예수님은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은 죄 없는 자라고 딱 말을 하니까 그 죄 없는 자, 그 로마법과 유대인 모세 율법을 두 가지 법명을 유대인들한테 그대로 갖다 씌워버린 결과가 된 겁니다. 그 이 죄 없는 자가 유대인이 생각할 때 죽이면은 로마법에 걸려, 살려주면은 모세 율법에 걸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에도 걸리고 저 법에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나를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응?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무엇이 뭐 우리 인간은 본래 그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없어. 그래서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떠났다라고 해석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 상황을 상식적으로 봐도 저의 해석에 가장 합당한 해석일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버린 겁니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법과 유대법에서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게 되어지죠.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율법과 복음의 기능적 차이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정죄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용서의 진리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숭상하던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여서 죽일 죄를 가지고 이 여인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죄하지 않는 용서의 진리예요. 자,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이 눈을 감는다는 뜻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을 십자가에서 곧 해결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걸리게 되면 죽게 되어져요. 율법에 걸리게 되면 죽게 되어져요. 하지만 복음에 걸리게 되면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걸리게 되면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다면 율법에 정죄받아서 그 자리에서 돌멩이에서 맞아 죽고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꺼지고 와서 정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또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죄되면 아 나는 죽었구나. 나 살고 싶다. 난 살고 싶다. 이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다행히 이 모세의 이 율법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끌어다 줬기 때문에 이 여자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아서 체포당해서 왔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형수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살인죄가 되어서 당연히 죽을 죄이지만 나를 감옥에 잡아넣어서 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온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 이렇게 간증하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바로 율법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 내면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다스리는 현대법 같은 이 형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면을 다스리지 않고 어떤 바깥으로 드러난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냐면 이 사람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복음은 그 죽어야 될 자를 용서해서 그 사람과 감동을 하게 만듭니다. 감동을 하게 만들어서 속에서 내면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러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초리로 때려서 그 사람의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때릴 때 아프죠. 그때는 안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때 지나고 나면 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죄를 짓고 아, 나는 정말 아주 나는 그냥 거의 그냥 맞아 죽기 생겼어라고 달달달 뜨고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는 안 때릴게. 내가 안 때릴 테니까 그 대신 내가 나를 때릴게. 너를 안 때리고 나를 때릴게.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하여금 자신의 종아리를 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약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던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죄를 깨우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맹케 만들어줬습니다. 그 사람들도 만일에 돌멩이를 쳐서 이 여인을 죽였다면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 로마법에 걸리는 죄를 지었을 것이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아무런 모세 율법이라 할지라도 살인을 한 거잖아요. 십계명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인죄를 맹케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준 거고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런 용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용서받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결과를 이끌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죽어야 될 영혼들도 살려내는 세상 법으로도 죽어야 될 존재도 살려내는 완벽한 징태양난에서 그 사람들도 뭐 유대인들도 살인죄에서 맹케 만들어주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유와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오늘날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따르신다면 어떤 곤란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 야고보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